잘하시던데. 예능 최진이야. 최진이 잘하시는. 네. 그러니까 우리 있는 게 없잖아. 예능 쪽에서 원하는 캐릭터가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거칠 게 없어. 그치. 막 그런 거. 시원시원해. 어. 그 여자 허재 같은 느낌. 가식이 없고. 그냥 막 다르지. 다르지. 아니 근데 별명 중에 리치 언니까지 얘기하는데 저게 무슨 별명이야? 고길동이. 고길동? 아, 돌리에 나오는 고길동이요? 아, 저는 느낌 없는 남자 아니야? 아저씨?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제가 아저씨잖아. 곱슬이에요. 네. 근데 제가 다른 방송 그 할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고길동 중 이렇게 돼서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아, 그래서 고길동 같다 해서? 이라고. 아, 웃긴다. 온통 닮은 것 같기도 하고. 머리. 어, 맞아요. 뭐 숱이 좀 많고 막 그래서. 그러고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거의 안 바뀌네요. 항상 짧게 하는 머리를 좋아해서 이 헤어스타일 때문에 여자 김종국이라는 별명도 있잖아. 별명이 많아. 왜 여자 김종국님이에요? 고길동의 여자 김종국이에요. 뭐. 종국형의 스타일이 그 똑같잖아 또 이렇게 계속 항상. 아, 글쎄 많이 닮았다면서 지금. 어서 듣긴 들었네요. 어, 많이 들었어요. 어, 그러고 보니까 닮았네. 닮았어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생각해봤더니 이제 20대 30대가 닮았더라고. 까마 더 까매요. 그때 더 까맸죠. 처음에는 뭐 닮았냐고 막 난리쳤었거든요. 지나다 보니까 그래 진짜 닮은 것 같은 느낌. 태닝을 하신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저도 한단 말이에요. 태닝 항상 해요? 하죠. 저는 그냥 계속 쭉 해요. 왜요? 겨울에도 계속요. 왜 이유가 뭐예요? 화장할 때 저희 그 얼굴 작게 쉐딩 하면 저는 정신이 한다고. 쉐딩을 그렇게 해서. 아, 쉐딩 처음 돼서? 정신 쉐딩이네, 정신 쉐딩. 이야, 대박.